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을 합니까? 람지, 무엇을 합니까? 인데요. 뜨붕, 어이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서점입니다. 일단은 들어보세요. 서점. 서점. 따라해 보세요. 서점, 서점. 이 서점이 뭔지 알겠죠? 예, 이게 서점입니다. 여기 여자가 책을 보고 있네요. 이렇게 잘라 무어 살것 같습니까? 예, 아, 모르겠는데 여기가 한국의 서점입니다. 여기가 서점입니다. 베트남과 비슷해요. 베트남과 비슷해요. 예, 베트남과 비슷해요. 니응의 비엔나. 베트남 사람 같아요? 아니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야 하다. 일단 들어보세요. 가야 하다. 가야 하다. 따라해 보세요. 가야 하다. 가야 하다. 파일인데요. 자, 파일이.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 생일이어서. 오늘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 집에 가야 해요. 친구 집에 가야 해요. 파이디, 야, 엠, 야, 반, 엠. 자, 친구 집에 가야 해요. 위, 신냇고, 반.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 집에 가야 해요. 예, 오늘 친구 생일이어서 친구 집에 가야 해요. 선생님은 오늘 학교에 가야 해요. 선생님은 학교에 가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오늘, 친구와, 커피숍에 가야 해요. 커피숍에 가야 해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자, 예문 두 번째입니다. 자, 내일이 때이시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내일이 때이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야 해요. 고향에 가야 해요. 꽤죠? 야, 꽤. 자, 내일이 때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야 해요. 고향에 가야 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안 들려요. 콩예. 안 들려요. 선생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자, 선생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강릉입니다. 강릉입니다. 타임 포 강릉. 강릉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꽃송어 서울. 서울에 삽니다. 그러나 설날에 때시 베트남 말로 때시는 한국말로 뭐예요? 설이죠. 설날에는 고향에 가야 해요. 고향에 가야 해요. 갑 자딩. 예, 파일 갑 자딩. 예, 가족을 만나야 해요. 가족을 만나야 해요. 자, 이거 많이 했죠? 들어보세요. 만나다. 만나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만나다. 만나다. 자, 이 반대말이 있는데요. 이 반대말이 뭐예요? 헤어지다입니다. 헤어지다. 자, 헤어지다가 반대말입니다. 자, 미주.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해요. 헤어져야 해요. 헤어져야 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친구가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파일 디 한국에 헤어져야 해요. 헤어져야 해요. 슬퍼요. 부원람 슬퍼요. 친구가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해요. 따라하세요. 친구가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해요.
헤어져야 해요. 리즈. 자,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홍과 어제 남자친구 응어 이유 헤어졌어요. 왜 뭐 응어 이유 헤어졌어요. 또입니다. 차였습니다. 아, 농담입니다. 미두어 농담입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알겠습니까? 예, 다음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혼자, 혼자. 따라해 보세요. 혼자, 혼자. 자, 운명이죠? 자, 비주. 자, 혼자. 저는 혼자 살아요. 저는 혼자 살아요. 살다가 뭐예요? 예. 자, 저는 혼자 살아요. 저는 혼자 살아요. 저는 혼자 살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혼자 살아요? 예, 가족과 살아요. 혼자 살아요. 저는, 또 보세요. 혼자 여행. 혼자 여행 가요. 혼자 여행 가요. 리줄릭 몸미. 혼자 여행 가요. 선생님은 혼자 여행 가는 적이 많아요. 혼자 여행 간 적이 많아요. 니얼런 조이. 자, 혼자 여행 간 적이 많아요. 베트남에 있을 때, 후에, 호에안, 냐짱, 달랏. 다 혼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선생님은 혼자 갔어요. 여러분은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티가. 꽃틱람 선생님 좋아합니다. 비 콤콩 유 부언람 슬퍼요. 예, 다음요. 자, 들어보세요.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아, 이거 선생님이 이 뜻을 안 적었네요. 이게 올 수 있다가 뭐냐면요. 올 수 있다. 이것도 되고요. 꽃에 된도 됩니다. 그죠? 꽃에 해도 되고요. 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 수 있다. 저는 오늘 집에 일찍 올 수 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저는 오늘 집에 일찍 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집에 일찍 올 수 있어요. 일찍 올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올 수 있어요. 배웠나요? 예, 일찍. 집에 일찍 오다. 콩팔라, 무아. 예,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늦게예요, 늦게. 늦게 오다. 무아, 된. 예, 늦게 왔어요. 반도이, 라, 일찍. 예,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일찍, 일찍. 또, 늦게, 늦게. 알겠습니까? 다음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길, 길. 따라해 보세요. 길, 길. 예, 드엉입니다. 드엉, 드엉. 길은 이제 이런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길인데, 베트남은 하노이, 호치민까지 못 드엉. 한 길이에요. 그죠? 소, 못. 그죠? 일본 국도밖에 없죠? 일본 국도. 그걸 국도라 그러는데 일본 국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하노이, 호치민 해갖고 쭉 이렇게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드엉, 못드엉. 예, 한 길입니다. 길. 따라하세요. 길. 길. 알려주다. 들어보세요. 알려주다. 알려주다. 자, 따라해보세요. 알려주다. 알려주다. 자, 비에쪼입니다. 알려주다. 자, 선생님한테, 선생님에게, 예, 주소를, 주소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에게, 선생님에게 주소를, 주소를 알려주세요. 선생님에게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가 뭐예요? 디아찌입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소바우니우. 얼 몇 번입니까? 예. 선생님은 주소가, 베트남에 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이바증, 바이남 하이바증? 하여튼 그런 주소였는데, 디아찌예요. 그런 선생님한테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소, 알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점. 아까 서점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서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서점. 들어보세요. 지수씨,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그럼 서점에 가야 합니다. 내일 뭐 해요? 내일 같이 갈까요? 네, 내일 시간이 많아요.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전에 가면 돼요. 오전에 가면 돼요. 서점까지 혼자 올 수 있어요? 서점까지 혼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자,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수씨. 크게. 놀또. 크게, 크게. 지수씨.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다시, 물론, 자, 지수씨.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그럼 서점에 가야 합니다. 그럼 서점에 가야 합니다. 내일 뭐 해요? 내일 같이 갈까요? 내일 같이 갈까요? 네. 내일 시간이 많아요. 내일 시간이 많아요.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전에 가면 돼요. 오전에 가면 돼요. 서점까지 혼자 올 수 있어요? 혼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예. 선생님, 마이. 깎임라. 지수. 시작. 지수씨,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네. 내일 시간이 많아요.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려만 주세요. 예, 선생님이 지수, 여러분이 마이. 시작. 그럼 서점에 가야 합니다. 내일 뭐 해요?
내일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오전에 가면 돼요. 서점까지 혼자 올 수 있어요? 예, 자, 뜻 보겠습니다. 뜻. 자, 지수 씨,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책이 뭐예요? 권 싹 한 권? 자, 한국어 책을 사고 싶어요. 무언, 무어. 자, 사고 싶어요. 그럼, 서점에 가야 합니다. 파일 D. 서점, 서점에 가야 합니다. 내일 뭐예요? 얼마인 남지, 내일 뭐예요? 같이 갈까요? 내일 같이 갈까요? 네, 내일 시간이 많아요. 얼마인 꽃니우 터이잔, 시간이 많아요. 내일은 얼마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 드바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티, 낸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니웅어이, 짝클라 니웅어이.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동과. 예, 응어일라, 응어이동. 예, 사람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콤싸오. 괜찮아요. 오전에 가면 돼요. 오전이 뭐였어요? 예, 오전의 반대말이 뭐죠? 오전. 예, 판도일라지. 그쵸, 오후입니다. 따라하세요. 오후. 오후. 예, 오후. 오전에 가면 돼요. 오후라 니 응어이, 헌니에요. 더 많아요. 자, 서점까지, 된 서점까지 혼자 올 수 있어요? 꽃에 된 문밍.com. 자, 혼자 올 수 있어요? 그럼요, 떤니엔즈. 그럼요, 알려만 주세요. 지. 미에쪼 토. 자, 알려만 주세요. 따라 하세요. 알려만 주세요. 그럼요,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뭐뭐만 주세요. 있죠? 여기 지금. 알려만 주세요. 예. 지. 뭐뭐 하기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 내일 전화만 주세요. 내일 전화만 하세요. 지, 디엔토이, 지, 고이, 디엔토이, 토. 내일 전화만 하세요. 내일 전화만 하세요. 내일, 선생님 베트남에 갔는데 내일 오기만 하세요. 오기만 하세요. 내일 오기만 하세요. 컴건, 까이지 카? 예,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지, 덴토, 오기만 하세요. 자, 따라 하세요. 오기만 하세요. 오기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이해가 합니까? 예, 다음 보세요. 자, 오늘 표현 연습은, 가야 합니다. 입니다. 자, 가야 합니다. 자, 뭐뭐 해야 하다가 뭐였습니까? 예, 파일 D의 의미였죠? 자, 가다, 가다가 뭐예요? 예, 가야 합니다. 이제 가다, 파일 D의 의미죠? 자, 먹다는? 예,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오다는? 와야 합니다. 공부하다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합니다인데, 가야 해요. 해도 똑같은 뜻이죠? 네, 가야 해요. 똑같은 뜻이에요. 가야 해요. 가야 합니다. 똑같아요. 자,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해요. 와야 합니다. 와야 해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해요. 똑같아요. 네, 뭐 합니까? 람지. 뭐 합니까? 예, 네, 공부하네요. 공부합니다. 짬찌과 열심히 하는데요. 자, 짬찌 이가 뭡니까? 열심히. 자, 따라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자,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얘가 뭐냐면 내일 시험입니다. 아, 응, MIT. 오, 콤틱람. 내일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티.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예, 열심히. 따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깍겜라 파일 합잠지. 파일 합잠지 위. 왜요? 그래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꽃에 대한 한국도
네마 콩 합잠찌 콩테 댄드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합잠찌냐 갑고냐 어항꽝냐 한국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인데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 이게 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자, 따라하세요. 케이크. 케이크. 예,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는 언제 먹습니까? 언제 먹습니까? 예. 생일날 먹습니다. 생일. 생일날 케이크 먹습니다. 생일날 케이크 먹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은 동생 생일입니다. 오늘은 동생 생일입니다. 오늘 동생 생일이에요. 동생 생일입니다. 동생이 뭐예요? M자일라, M가일라, 종류하고 똑같아요. 동생, 고일라, 동생. 자, 오늘은 동생 생일입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가야 합니다. 자, 반대말 뭐였죠? 일찍이 반대말? 무언, 무언입니다. 무언. 예. 반대말이죠? 그래서 반대말이니까 일찍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먹어야 합니다. 케이크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일날 또 먹는 거 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거 뭐냐면 미역국. 미역국 먹어야 합니다. 생일날 미역국 먹습니다. 미역국 먹어야 합니다. 모난 한국? 된 한국? 라 내우 깍겜 신냐꾸어 깍겜 라 꽃에 안드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 3입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무자이. 자, 우무자이. 알겠습니까? 우무자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다, 일어나야 합니다. 파일, 우무자이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야 합니다. 예, 파일, 디우무. 일찍 자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자고 있네요. 지금 일찍 자고 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자,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비 투바이 니웅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오세요. 보세요. 에, 호치민은 덥기 때문에 얇은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뭐기 때문에를 지금 공부하는데 뭐뭐기 때문에가 뭐예요? 똑같아요. 비의 뜻입니다. 호치민은 덥기 때문에 얇은 옷. 자, 얇은 옷 같은 거 얘기 저번에 배웠습니다. 반대말이 뭐예요? 두꺼운 옷이에요. 두꺼운 옷. 두껍다. 두꺼운 옷. 잘 써지네. 예, 두꺼운 옷. 제 두꺼운 옷이고 반대말입니다. 자, 얇은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덥기 때문에 비 잘라농 라 잘라건 예, 건권아오라 얇은 옷 띠네 올리시죠. 그 다음에 한국은 춥기 때문에 반대말 두꺼운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얇은 옷에 속하고 이건 뭐예요? 두꺼운 옷입니다. 두꺼운 옷. 두꺼운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꺼운 옷인데요. 이 책도 까이네레 꾼싹 죄송합니다. 이거 책인데 책도 이런 건 얇아요. 얇다. 근데 책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다 책이에요. 책. 이거는 두껍다예요. 두껍다. 합조의 배웠습니다. 예, 이런 거 두꺼운 옷, 얇은 옷입니다. 왜요? 덥기 때문에 얇은 옷이 필요해요. 춥기 때문에 한국은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동 한국 레슬라젯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자,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준비. 자,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토요일은 사람이 많아요. 토요일은 사람이 많이 놀러 가요. 디저이니에요. 놀러 가잖아요. 토요일에는. 여러분, 토요일에 뭐예요? 토요일에 디저이니 놀러 갑니까? 자, 디저이가 놀러 가다예요. 놀러 가다. 자, 따라하세요. 놀러 가다. 놀러 가다. 자, 토요일에 놀러 갑니까? 토요일에 놀러 갑니까? 예, 놀러 갑니다. 예, 놀러 갑니다. 아니요. 토요일에 놀러 가지 않아요. 놀러 가지 않아요. 콤 디저이. 지 합토 공부만 합니다. 오, 디저이. 어이. 디저이 디 놀러 가세요. 그렇게 놀러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문 보세요. 여기 도서관이네요. 여기는 트비엔 도서관인 것 같은데. 도서관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도서관에 가요.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시험 때는 사람이 많아요. 듬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시험 때는 일찍 가요. 도서관에 일찍 가요. 네우마 디 무엇 콤꼬 콤꼬죠.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 시험 때 늦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파일디 일찍 가야 돼요. 일찍. 루언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예문 3번 보세요. 자, 한국 사람들은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뭐뭐일 것 같아요. 네, 뭐뭐일 것 같아요. 뭐뭐일 것 같아요. 짝라세에 콩게 짝짱. 확실히 모르지면 짤라느테. 자, 한국 사람들은 응을 한국 짤라뎁 예쁠 것 같아요. 미 지엔비엔 짤라뎁 예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지엔비엔 배우입니다. 배우들이 배용준 아세요? 한국 배우들이 예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예쁠 것 같아요. 배우들, 지엔비엔, 알겠습니까? 배용준, 김현주, 유리구두, 꼬비에컴, 그런 것 때문에, 배우들이 예뻐요. 한국 배우들이 예뻐요. 꼭 꿈라 동의. 선생님 역시 동의예요. 동의라 동의. 한국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동의라 동의. 따라하세요. 동의. 동의. 동의해요. 선생님도 꿈나 동의 지인비란 전라대 능마의 빈텅 늙고 선생님 같아요. 빈텅 토이 보통이에요. 콩대람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예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세요. 서울은 예, 타임 포 서울 큰 도시일 것 같아요. 도시가 뭐예요? Time for죠. 크다는 뭐예요? Run. 자, 큰 도시일 것 같아요. 서울은 큰 도시일 것 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서울은 큰 도시일 것 같아요. 큰 도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까이날라둠 맞아요. 큰 도시예요. 예. 젤랄런 커요. 매우 커요. 호치민은요? 호치민도 큰 도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호치민시가 제일 커요. 트냐? 그죠? 제일 커요. 트하일라 하노이. 하노이예요? 짤라. 밑에 짤라둠. 맞아요. 그죠? 하노이. 그다음에 베트남은 도시가 호치민이 커요. 하노이가 커요. 그리고 하이폰, 하이폰, 야짱, 달랏. 맞아, 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올수 있어요? 뭐뭐 올수 있어요? 했는데요. 자, 가다면 어떻게 변해요? 가다는 나 드랍 하고요. 빼고요. 알겠습니다. 갈수 있다. 자, 이게 거의 다, 그러니까 갈수 있다, 먹다는 먹을 수 있다, 으가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는 으하고 르,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 있다, 뭐예요? 꽃에 드업, 이게 뜻이죠. 꽃에. 자, 예문 보세요. 수영할 수 있어요? 까날라 수영, 이거 수영하는 거네요. 매번 버인데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어요? 예, 할수 있어요. 예, 또이드업 할수 있어요. 수영 좋아해요. 또이티? 수영 좋아해요. 수영 좋아해요. 선생님은 수영 좋아해요. 선생님은 수영 좋아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수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수영할 수 있어요? 벽커 수영할 수 있어요? 대야 할수 있어요? 예. 그 여러분은 또뭐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뭐 있을까요? 테니스 알아요? 테니스. 예, 봉짜. 예, 테니스 할수 있어요? 테니스 할수 있어요? 테니스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봉다. 뭐예요? 축구. 아유. 축구 할수 있어요? 축구 할수 있어요? 그래요? 축구,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 좋아해요. 예. 자, 선생님이 하노이에 있을 때, 키고송어 하노이, 하노이에 있을 때, 베트남이라서 틱 본다. 베트남 사람들 축구 너무 좋아해요. 축구 너무 좋아해요. 우와! 우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너무 좋아해요. 예. 그 축구 좋아해요. 선생님도 축구 좋아해요. 선생님도 축구 좋아해요. 예, 여러분은 축구 좋아해요? 아, 그래요? 축구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뭐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컴퓨터 할수 있어요? 컴퓨터. 예, 컴퓨터 할수 있어요? 예, 컴퓨터는 파일, 배워야 해요. 네마 콩비엣 모르면은 파일, 비엣. 알아야 해요. 컴퓨터는 젤라 꽌쪽. 예, 요즘에 현대. 현대에는 컴퓨터 알아야 해요. 컴퓨터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영어 할수 있어요? 띵 아잉. 영어 할수 있어요? 영어 중요해요. 영어 중요해요.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영어 중요해요. 영어 배워야 해요. 영어 배워야 해요. 영어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어요. 예, 영어 배우세요. 못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올수 있어요. 예문 두 번째입니다. 자,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이거 갑이잖아요. 꽃의 갑.com.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네, 글쎄요. 글쎄요. 오늘 저녁은 어때요? 오늘 저녁은 어때요? 예. 오늘 저녁 어때요? 글쎄요는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내일, 쯔어비엣? 콩비엣? 예, 홈나이테나, 오늘 어때요? 자, 글쎄요, 글쎄요는, 언제 또 쓰냐면요. 글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또는, 비주. 내일 학교에 갈수 있어요? 학교에 갈수 있어요? 학교에 갈수 있어요? 하고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꼬호이.
콩랩 예쁜 안 예쁘네요.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글쎄요. 쯔어비엣 아직 몰라요. 자, 아직 몰라요. 쯔어비엣 콩비엣 쯔어비엣 몰라요. 이렇게 쓸 때 씁니다. 자,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답을 할 때 짤러이 쯔어비엣 짝짠 콩비엣 짝짠 쯔어비엣 예, 아직 모를 때 글쎄요. 예. 글쎄요. 좀 예. 망설일 때 쓰는 말입니다. 글쎄요. 자, 글쎄요 많이 씁니다. 수중 이에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글쎄요. 예, 글쎄요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문 3번 보세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하다가 뭐예요? 노이죠. 예,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꽃의 노이 한국.com. 예, 한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못쭉 못잇? 예, 따라하세요. 조금. 조금.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자, 조금. 조금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예, 조금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한국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입니까? 이다. 콩파이. 한국어를 잘합니다. 알죠? 노이또 한국어를 잘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예, 잘합니다. 자, 한국어를 잘합니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한국어가 뭐뭐 있어요? 한국어는 언어 기능 중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습니다. 읽기. 자, 말하기는 노이, 듣기는 응에, 쓰기는 미에, 읽기는 답. 자, 이거 중에 한국어 중에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듣기, 말하기, 어려워요? 쓰기 쉬워요. 제. 제. 자, 제죠. 제. 제는 뭐예요? 비싸요. 물건이 비싸요. 물건이 비쌉니다. 닷과 까이넬라 닷해 콩파일 제. 이렇게 할땐 제죠. 네, 쉽다는 뭐예요? 코 라판도일라 제. 그죠? 둠콩 맞습니까? 자, 말하기 선생님 몰라요. 꼭 홍비에 잘 모르겠는데. 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 예, 이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잘해야 돼요. 이거 한국어 연습하세요. 왼답 쓰기, 특히 읽기 예, 연습하세요. 합니우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다음 보세요. 이거 지금 읽고 갑시다인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축구잖아요. 자, 축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축구예요. 이게 축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축구 선수입니다. 선수. 축구 선수. 선수들이네요. 이 사람들 다 선수들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축구 공이죠. 봉. 예. 축구 공이고 이 사람들 선수입니다.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콩비에? 잘 모르겠네. 콩비에? 여러분들 알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꼭 콩비에? 선생님 모르겠어요. 아, 이 사람 얘는 알 것 같아. 얘 19번. 근데 얘 아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안정환 알아요? 한국 선수. 안정환. 약간 비에다. 예, 선수예요. 유명해요. 예. 노이팅 유명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선수입니다. 자, 이거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축구해요. 그죠? 근데 이 축구에 대해서 일단 얘부터 가겠습니다. 자, 모두란 뜻인데요. 모두는 모두는 떡가세우입니다. 자,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두
예, 신비엔의 떡강 합발짬찌. 자, 발합짬찌인가요? 자,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발합짬찌인데요. 모두란 뜻이죠. 모두. 자,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금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발합짬찌. 비, 쓴비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꼬자오, 라 콤건, 합짬찌. 노이조이, 노이두어. 농담이에요. 자, 숙제. 라, 룬답. 자, 숙제는 모두 해 오세요. 떡갓. 모두 해 오세요. 되는 얼마에 내일까지. 숙제는, 자, 따라하세요. 숙제는 모두 해 오세요. 숙제는 모두 해 오세요. 예. 한국 영화, 따라하세요. 한국 영화는 모두 재미있어요. 모두 재미있어요. 듬컴, 맞습니까? 모두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베트남 영화 본 적 있어요. 주제. 제목이 시클로. 시클로. 제목이 시클로. 또, 복무어. 복무어였던 것 같은데. 아니다. 씬로이. 복무 아니고요. 제목이 쓰리 시즌스. 그러니까 쓰리 무언가? 복무어. 그러니까 쓰리 시즌스인데. 알아요? 컴리얼람? 그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시클로도 보고 그다음에 이 베트남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하일람 재밌어요. 선생님은 베트남 영화 좋아해요. 베트남 영화 좋아해요. 영화 좋아해요. 자, 특히입니다. 답빛. 자, 답빛. 저는 한국 배우들을 모두 좋아합니다. 자, 한국 배우들 모두라고 했어요. 모두 좋아합니다. 배우가 뭐예요? 진빈. 자, 한국 배우들 모두 좋아합니다. 특히, 답빛. 배용준을 좋아합니다. 배용준이 누구예요? 아야. 예, 배용준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보통이에요. 선생님은 보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배용준을 좋아합니까? 네. 저는 그다음 보세요. 저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베트남 음식을 좋아해요. 특히 퍼가를 좋아해요. 특히 퍼가를 좋아해요. 선생님도 베트남 음식 좋아해요. 특히 퍼가를 좋아해요. 선생님 포보친 꿈티 좋아해요. 그리고 짜조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러우 좋아합니다. 베트남 음식 중에 이거 좋아해요. 저는 선생님은 베트남 음식 중에 이거 좋아해요. 그 다음 보세요. 저는 따라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가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가보고 싶어요. 특히 야짱에 가고 싶어요. 특히 야짱에 가고 싶어요. 야짱 어디예요? 어디서 여기 있네요. 야짱. 야짱. 한국 사람들은 야짱 좋아해요. 비엔 셀라뎁 그죠? 예뻐요. 야짱 예뻐요. 배버이 수영할 수 있잖아요. 꽃에 버이드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특히 판티엣에 가보고 싶어요. 판티엣에 가보고 싶어요. 쯔어디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리고 후쿠어 본마 투어일라 후엔
예, 호해 안에 가보고 싶어요. 호해 안에 가보고 싶어요. 호치민, 예, 타임 포 호치민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선수 배웠습니다. 따라하세요. 선수. 예, 선수. 선수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요즘. 요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요즘은 잠을 많이 자요. 잠자다가 뭐예요? 예, 우문데. 잠을 많이 자요. 니우무. 우문이에요. 아싱로이. 자, 잠을 많이 자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요. 맷과 피곤해요. 피곤해요. 미, 맷과 피곤해요. 따라하세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요. 요즘은 잠을 많이 자요. 또 요즘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좀요 많아요. 요즘 자오나이 니응을 니응을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한국 자오나이 한국고 니응을 베트남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요. 자, 따라하세요. 요즘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자, 요즘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자, 한국 사람도 베트남에 많습니까? 한국 사람 베트남에 많습니까? 예, 한국 사람도 베트남에 많아요. 특히 호치민. 호치민 타임 포 호치민. 호치민시에 한국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네오마 까킴 꼬터이잔 라깝 응어이 한국 뭐 노이친 띵한 한국말 하세요. 그래야지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꼬테 또뚜요. 꼬테 노이라 또깝 응어이 한국 니에오냐.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래야지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을 해야지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잘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 피곤하다. 피곤하다가 뭐예요? 맷. 자, 어제, 따라하세요.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못 잤기 때문에가 뭐예요? 콤테, 콤테, 비, 콤테,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해요. 따라하세요. 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해요. 예, 그 다음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해요. 어이, 써요. 피곤해요. 자, 그럼 이제 축구에서 우리 뜻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둠조. 자, 여자, 꼰갈, 꼰짤. 자, 여자, 남자, 아이, 어른, 응어일런, 응어일째꼰, 아이. 모두 떡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들이 합니다. 11명. 그죠? 자,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떡가 무에못 예, 응어. 11명의 선수들이 합니다. 한국은 축구를 잘합니다. 한국은 축구를 잘합니다. 둥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좋아합니다. 한국팀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밤 늦게까지. 자, 요즘은 밤, 모뎀, 모뎀이네. 예, 슬로이, 뎀, 뎀이죠, 밤은. 늦게까지, 뎀, 예, 늦게까지, 뭐, 늦게까지 축구를 봅니다. 쌤, 봉다. 축구를 봅니다. 아침에 불쌍 피곤하지만 맷능마 재미있습니다. 자, 피곤하지만 맷능마 하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자, 남자, 아이, 어른 모두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11명의 선수들이 합니다. 한국은 축구를 잘 합니다. 저는 한국 팀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밤 늦게까지 축구를 봅니다. 아침에 피곤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 축구 좋아해요? 아, 축구 이거, 재밌습니다. 축구 재밌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도 선생님도 축구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이렇게 할 때는 막 열심히 막 박수 치면서, 오! 하면서 막 응원해요. 그래서 응원하는 거 재밌죠. 그래서 11명의 선수들이 하는데,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 보러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